2월 12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의 통치에 반하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문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관행과 전통들이 욕심과 힘에 대표되는 세상의 질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틀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알았던 여인을 고치시자 회당장은 안식일의 전통을 내세워서 그 일을 비난합니다. 전통과 하나님의 새 질서가 서로 충돌하게 된 거죠. 전통을 가지고 전부 다 틀렸다 아니면 전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통 가운데 바른 정신을 담고 있는지, 그 전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가축은 돌보면서도 이 예수님의 그 치유는 비난을 했죠. 그것은 위선입니다. 사탄의 메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와 교회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표현되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고 적은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큰 그림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른 의미로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로서의 원래의 의미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회복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정신이 없어진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죠. 사랑과 구원의 주님의 마음으로 익숙한 삶의 모습들을 재점검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시는 상당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정 가운데 함께 나누어 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